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성도가 저보고 도사님, 도사님 해서 제가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도사라고 하면은 하얀 도복을 입고 이렇게 쓱쓱 다니는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을 이제 도사라고 하는데, 저보고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가 도사님, 도사님 하니까 제가 참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년 전인데요. 또 한족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사랑의 집에 계시는 남자분인데,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부르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방을 쓰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를 아는 단어는 장로 마누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똑같이 이 그 성도에게, 그 한족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장로 마누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 장로 마누라가 내 고유 명사인지 알고 나만 보면 장로 마누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목사란 단어도 모르던 그런 분들로 처음 시작한 한중사랑교회가 이렇게 105명의 교구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를 성장하게 됨을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 습관이 있었고요. 생활 습관이. 예, 한국에 왔을 때는 또 한국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습관을 배운다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또 따로 있다고 교회 습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예, 세상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습관대로, 예,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습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경쟁 사회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중국을 다녀올 때가 있죠. 중국에 일이 있을 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예, 다녀올 때 내 일자리가 참 아까울 때 고민이 생깁니다. 막 그냥 중국 갑니다 하고 일자리 딱 끊어놓고 이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일자리가 아까울 때는 주인에게 말하죠. 내 대신 한 달이나 두 달 누구 써라. 그러면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 소개해 주는 사람은, 예, 긴장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달 후에 일자리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체력이 조금 달리는 사람, 나보다 솜씨가 조금 부족한 사람, 예, 나보다 조금 재치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딱 소개를 해놓고 편안하게 갔다 오죠. 그래야지 한 달 후에 이 좋은 일자리가 내 차지가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그 조금 좋은 사람을 소개했다가는 그 일자리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도 일자리 앞에서는 서로 냉정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사는 법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지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늘 이기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패배의식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만스러워집니다. 나에게 충족되지 못한 나의 욕구가, 나의 불만이 그 탓이 나의 주변 사람에게로 향해지죠. 나의 가족 때문에, 당신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떵떵거리고 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당신 탓이야, 가족 탓이야, 상대방 탓이야.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에서 이길 수 없기에 가상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게임의 세계이죠. 게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게임이죠. 예, 컴퓨터만 딱 열면은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공격하고 전쟁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그곳에서 승리의 쾌감을 맛보는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 컴퓨터 게임의 세상에 들어가면, 예, 손가락만 잘 놀리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별도 땁니다. 어마어마한 예 관이 나에게 둘러싸여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요.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승리했어. 이 자신감으로 막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입니다. 그곳이 낙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곳이 게임의 세상입니다. 자, 이런 가상의 세계에 살다가 현실에 나옵니다. 서로 부딪히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늘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는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기가 귀찮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비정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신문에 났죠. 게임에 빠진 사람이 나와서 봤더니 아기가 자꾸 찡찡거리는 거예요. 목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나 위주로 사는 이런 세상에 정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참 요즘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내가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생기지도 않는 현실에서도 이기려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일지라도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보같이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보같이 살아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두 계명이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이 성경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드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당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이웃의 대접을 받고 싶은 그만큼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우물을 만들어버리면 이방인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자, 이삭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파는 곳에 물이 당장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뚫어봅니다. 어느 곳에서 물이 나오는가, 어느 곳에서 물이 나오는가. 굉장히 우물 하나 파는 것이 큰 일이요, 참 큰 재산입니다. 근데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또 양보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했더니 이 이삭을 쳐들어온 그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다오.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우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손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케 하고 오히려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함을 받는 귀한 자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꼬여진 일들이 풀어지게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다른 사람을 용납했더니 자신이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 따라, 하나님의 습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강령이라고,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고 핵심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일대에 가서도 내 생각하고 고용주 생각이 다르면 고용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잘려요. 왜냐하면 한국은 달라요. 평등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것이 한국이라서 위에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 것이 또 한국입니다. 참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국에서는 그래서 당당하기 때문에 남에게 굽신굽신하는 일 없이 내 주관끝이라는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해주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고개 숙여가면서 뭐 열심히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사람이라서 너나 나나 예,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네가 부리는 사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상점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면은 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직원이 상냥하게 하는 분이 적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중국 문화를 고민해 봤더니 이제 거기 손님은 그래요. 가서 너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빨리 가져와.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부리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 일하는 복무원은 또 부림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사안이냐? 나 너 말 듣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도 갖고 와서 좀 툭 던져놓고 음식도 갖고 와서 좀 툭 던져놓고 이렇게 서로 자존심을 막 세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굽신거리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 밑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고개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심에 모두가 있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하고 굽신굽신하게 하는 거는 지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친절하게 하면 내가 지고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연길에서 하얼빈 갈 때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밤차를 탔어요. 그래서 침대칸에 이제 쭉 이제 자고 있다가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밖에 보니까 좀 환해졌어요. 그래서 아, 내릴 때가 다 됐구나 싶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려고 이제 오래 밤을 잤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남들이 다 자는 틈을 타서 이제 제가 조금 부지런해요. 항상 남보다 조금 일찍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더니 아무도 없고 화장실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화장실 문이 열리면 그 앞에서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시키는 말을 잘 듣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모범생이어서 차렷하면 딱 차렷해서 딱 서 있는 예 이제 칫솔 하나 들고 치약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딱 차렷해서 이제 화장실 앞에서 그 문이 열릴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차가 정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안에 사람이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딱 차렷해서 문이 열릴 동안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는 이제 기차와 기차의 고리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할까봐 복무원이 거기 딱 차렷해서 서 있더라고요. 여자 복무원이 정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차해 있는 화장실 앞에서 그 문이 열릴 동안 양손에 치약과 칫솔을 들고 딱 바로 이렇게 딱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점잖게 서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복무원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아 그런가 뭐 칭부동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딱 서 있어요. 20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에 복무원은 저도 가만히 똑바로 서 있고, 나도 똑바로 서 있고, 서로 이렇게 사열하듯이, 군인이 사열하듯이 딱 바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차가 이제 삑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복무원이 와서 열쇠로 그 화장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야, 화장실이 정차할 때는 복무원이 열쇠로 잠그는구나. 그러면은 그 복무원은 열쇠로 잠궈놨으면 나한테 이것이 잠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뭐라 하고는 뭐 너 알아듣고 싶으면 알아들어라. 그리고 20분을 내가 똑바로 서 있었는데도 한 번도 더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한없이 서 있을 동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야, 저 사람 내 말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서 있는구나. 예,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을 제가 겪고 나니까 어머, 나 말 못 알아들어도 손짓 발짓해서 좀 말해주지. 그럼 좀 의자에 앉아있거나 그냥 문만 열리기를 누가 내 자리 그냥 가져갈까 봐서 문 열리고 사람 나오면 바로 들어가려고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꼭 바로 서가지고 20분을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 생각하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아, 이 분도 얼마나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까 싶은 게 참 내가 되게 웃었겠다 싶은 게 저도 참 나 자신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무한테 다가가서 니스 피아랑 이쁘다는 거. 예. 피아랑.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중국말로는 니 피아랑. 그렇게 얘기를 한번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멋쩍은 듯이 씩 웃으면서 이제 막 얘기 저 얘기하면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이상 막 손짓 발짓 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이 되는 사람하고 손짓 발짓으로 통할 수 있는데 그렇게 20분 따로 서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고분고분해서는 지는 거라는. 예, 우리는 상대방을 항상 이겨야 되고, 예,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이런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에 처음 중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 한두 마디 떵떵 쳐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지기 싫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땅땅 치면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사랑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다스리는 자가 이긴다 합니까? 섬기는 자가 이긴다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들어가는 위치가 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위치가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상대방에게 고분고분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 높이 받들어 섬기는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섬길 때 우리도 같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방인이 다가왔을 때 우물을 베끼지 않으려고 같이 싸웠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죠.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 더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교회 사역자를 교회 사환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교회 성도인 내가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림을 당해도 미소로 대응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같이 대들지 않고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상대방도 나를 섬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본인이 먼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바보라서 되어들 줄 몰라서 따질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질까 염려가 되어서 이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집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 구스 사람과 결혼한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일을 미리암이 나서서 잘했다 못했다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고 이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이거 잘했다 저거 못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벌 주었습니다.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내가 택한 지도자다.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 편을 들어주면서 미리암을 벌 주었습니다. 나병이 되게 문둥병이 들게 하셨죠. 예.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만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나서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고 벌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런 일은 미리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놓고 뒤에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채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불평을 갖고 은근히 불평을 확산시키며 동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불평의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방입니다. 수군거리는 것도 죄지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조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말이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불평부터 합니다. 아무것도 불평해야 될 거리가 아닌 것도 티를 잡아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평할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목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심판하십니다. 더 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약간 민감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일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와서 물어볼 용기가 없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성도 된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이요. 목회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믿음의 첫째 조건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싶죠?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손받들어 높이 높이 찬양하잖아요. 그것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먼저 사역자들에게, 먼저 목회자들에게 그런 섬김의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 대접을 여러분들이 도리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리어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직접 자기 기계를 사서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동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초음파가 되게 기계가 무겁거든요. 그거를 저기서 전철을 타고 이제 갖고 오셨어요. 걸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기 치과에다가 이제 산부인과 최의사를 놓고 진료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6시 반이 넘어서 7시가 다 돼갈 때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만큼 우리도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제 치과 문 앞에서 이제 선생님 나올 때를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차로 저기 구례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그런데 거기가 산부인과 진찰을 하니까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올까? 문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는데 어제 저녁 때 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대통령 모시는 심정으로, 귀빈을 모시는 심정으로 밖에서 기다렸다가 언제 나오나 한 세 사람 남았대요. 근데 세 사람이 얼마나 또 오래 하는지 또 기다렸더니 두 사람 남았대요. 참 정확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일일이 다 봐주시는데 그렇게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우리는 저기 이제 구로 남구로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 우리가 대접을 받으니까 우리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죠? 이웃을 존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귀한 대접을 받고 싶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먼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려고 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한 대로 받는다고요. 내가 그 비판을 두려워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온 인생을 바쳐서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 곱게 새겨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간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이 저렇게 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목사님이 틀렸다.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겁도 없이 사람들 앞에 팍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죄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면담하시고 그럴 때 면담할 때 그 태도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 대하는 태도가 공격하고 얼음장을 놓고 이웃집 아저씨도 그렇게 안 대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따지듯이 시장에서 물건 흥정할 때 장사치들 따지듯이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이런 태도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한 목사님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도리어 높이 섬김받고 가장 귀하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오셔서 인생을 바쳐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사님들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 섬겨야 하겠습니까? 대신에 상처 주고 욕하고 공격하고 힐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에서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 목사 이렇다 저 목사 저렇다 비판하는 소리는 다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 계시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실 때 우리 주님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른을 잘 공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노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한 대로 노후에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은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잘 대접하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귀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대접할 때 그 대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우둔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습관 따라 세상 생활 방식 따라 여태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대접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